지금 12시 54분이고요. 55분이네요. 저희 사무실 컴퓨터가 죽었어요. 이거는 제가 파워를 개조해 놔가지고 여기서 누르면 파워가 켜져야 되거든요. 안 켜집니다. 전원은 메인 전원 들어갔고요. 이제 여기 버튼 누르면 들어와야 돼요. 아, 안 들어옵니다. 안 들어와요. 아, 일도 많은데 컴퓨터까지 속썩이니까 굉장히 속상하네요. 빨리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. 얘가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얘를 거친 거는 직류전기가 나오고요. 직류전기가 바늘이 꿈쩍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죽은 거 같죠? 제가 볼 땐 파워가 죽은 거 같아요. 내가 이것도 하도 장난질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직접 해요. 원래는 뭐 프로그램 쪽은 잘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쪽은 전문가들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하도 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직접 해버려.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하려니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. 이게 없으면은 내일 사무실 일이 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. 저는 전기 체킹을 했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아, 물로 닦고 싶네. 아, 이거 먼지 엄청 날리는데. 아, 휀이 너무 더러운데요. 이것도 청소하고 올게요. 이대로는 못 끼겠습니다. 아니,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닦아야지.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열 건데. 안 되는 게 어딨어? 어? 안 되는 게 어딨어? 안 되는 게. 살렸어. Nope. 근데 모니터가 왜 안 들어와? 근데 모니터가 왜 안 들어와? 왜 모니터가 안 들어올까요? 뭔가 살아는 났는데 애가 정상적으로는 안 살아났네요. 뭐가 삐삐삐삐 한 게 경고음인데. 네,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수리가 잘 됐는지. 자,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 들어오네요. 왜냐면 파워를 안 켰으니까요. 여기에 파워를 켜게 되면 네, 파워 켜고 2시입니다. 2시. 난장판 됐어요. 난장판. 컴퓨터 전문가들보다는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전기 흐름 정도는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직접 고쳐봤습니다. 이 영상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